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게임방송은 어디? 명장TV 명장은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세상의 모든 게임에 도전한다, 명장의 공포 명작게임이죠. 사륙의 천사 엔젤 오브 데스, 아 시끄러워 씨. 엔젤 오브 데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찾 플러스 친구 추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트위치에 팔로우 한번, 그리고 명장TV 유튜브에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현재 명장 예능게임 방송 생방송 잘 보고 계신 분 쏜! 쏜! 자, 어제 제가 이 주인공이 6층부터 4층까지 하는 걸 클리어했습니다. 주인공이 기억을 잃었는데 기억을 잃은 설정에서 하나씩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공포게임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명장의 명찐따 더빙과 함께 로드게임 엔터. 이거겠죠? 지냈냐? 나나나나나. 뭐야? 손전 든 상태가 나쁜 걸까? 아니면 내 뇌가 깜빡이는 걸까? 비오엔 3님 추천 감사합니다. 또 깜빡. 아씨! 깜짝아. 우덜덜. 나온다 이제. 혹시 내 삶의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아니 건전지가 얼마 안 남은 건가? 혹시 내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닐까? 빙빵뽕님 어서세요. 레이첼, 내가 네 소원을 이뤄줄게. 지금껏? 뽕빙빵뽕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뽕빙빵뽕님 추천 감사합니다. 뭐야, 키 안 움직여. 나온다.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. 페이크가요. 자, 나가볼까? 여긴 어디지? 기온이나 온도가 표시되고 있다. 냉기가 돌고 있다. 냉장고인 듯하다. 남의 냉장고는 뒤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. 무언가 적혀 있다. 자세히 보니 굽네 치킨 1544 흥예. 전단지다. 그렇다. 여기는 대단한 미식가가 살고 있는 것 같다. 가 아니었다. 이건 나만 쓸 수 있는 전용 냉장고.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. 냉장고? 무언가의 장치인 듯하다. 모터 같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. 여기 어디지? 여기 뭐 하는 데지? 지하죠? 못 들어가고요. 못 내려가고. 끝이야 이게? 나가볼까? 나가다 뭐 나오는 거 아니야? 열쇠 구멍은 없을 텐데. 이런. 도와주세요. 어이. 차가운 물로 가득 차 있다. 물에서는 약품 냄새가 난다. 응? 아이, 퐁퐁 냄새가. 이건 나만 쓸 수 있는 전용 냉장고. 지금 소지품에 손전등. 뭐야, 손전등 쓴 거야, 아는 거야? 못 나가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. 여기서 모터가 돌아가고 무언가의 장치고. 어쩌라는 거지? 그래, 냉장고는 알겠는데. 어에! 와, 여기 있었네요. 아,
불만 끄면 여기 춤추는 덴데? 자자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여러분들. 자 물갈이 하겠습니다. 아 안돼. 자 어디 아 저 할로윈 복장 몰라. 할로윈 복장 다시 오세요. 아 안돼 안돼. 자 다음 오세요. 아 여기 반짝반짝 이게 뭐죠 이게? 수온을 표시하는 온대계다. 꽤나 수온이 낮네. 그 사람한테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었는데 조금 미안해졌어. 그 찬물에 있는 거죠. 예. 천천 수온을 올려놔야지. 이거 팔팔 끌어버리면은 이거 꽃게탕 되는 거 아니야? 수온을 조절하는 장치다. 이거를 올리면 이거를 1000도까지 올려서 녹여. 안되네 일칠. 으잇 마사카. 어? 불이. 오!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되는데. 아까 내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건 나라고. 응?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. 나는 너를 다른 사람처럼 갑자기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. 게다가 나는 네 소원을 알고 있어. 이번 주 로또 당첨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아 네가 잠잘 때마다 창고대한 거 소문 다 났다. 젠장 모쏠 탈출도? 그렇지. 젠장 매일 치킨 뜯는 것도? 그렇지. 젠장 내 소원? 그래 괜찮아. 나는 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. 네 엄마랑 아빠랑 주변 환경까지 전부 다. 그러니까 나라면 너를 편하게 죽여줄 수 있고 너에게 딱 맞는 묘도 만들어줄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명장의 사륙의 천사라는 엔젤 오브 데스라는 공포게임 하는데 딴 얘기하는 사람들도 묘를 만들어줄 수 있다. 어디 샷건이 어딨더라. 여기 둔기를 여기 근처에 놔뒀는데 같이 묘를 만들어주는 게 나쁘지 않겠구만. 그리고 봐봐 우리들 나이도 비슷해 보이잖아. 어디다 대고 분명 마음이 맞을 거야.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니? 살고 싶어졌나봐요. 부탁이야 레이첼. 예스라고 대답해줘. 뭐야. 어이 돌아와! 돌아와! 제길. 안 들리는 건가? 얼마나 안으로 들어간 거야? 아나 그 묘지 녀석 나를 앞지를 생각인가? 그 자식 그 녀석한테 홀딱 반했다고? 자기가 죽이고 싶다. 어? 기분 더럽네? 뭐야 소리 들렸나요? 어떻게 알지? 지금 죽으면 곤란하다고. 그 녀석 여기로 들어가면 오른쪽 안에 있는 방으로 이어졌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분명 오른쪽 방은 허름한 벽이 있었지. 가볼까? 못 들어간다며 아까는. 벽에 갑자기 급 커다란 균열이 가있다. 체기랄 좀 더 큰 구멍으로 뚫어주지. 곡괭이로 뭐, 안되나요? 어떻게 하라는거지? 아 여기 이건가? 아닌데? 이것도 아니네. 왜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?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? 나오면 어디로 가야돼 이거. 어 열받네? 벽에 금이 가면 어? 그게 없어? 어?
그게 없어? 고단하니, 아니 내가 고단하니,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그게 아니 고단하니, 내가 고단하니. 어, 여긴가? 어이, 들리냐? 거기 있는 거냐? 저기 레이첼, 너는 왜 망설이는 거니? 너의 소원을 말해봐. 와타시와 죽고 싶어. 파 맞잖아. 저기 마야 레이첼, 나는 너를 죽여줄 수 있어. 그러니까 예스라고 말해줘. 정말 답답하구만. 이 고구마 처먹은 것도 아니고. 혹시 말이야, 그 녀석 때문에 그런 거니? 왜 잭이랑 같이 있는 거야? 나 촉 되게 좋아. 둘이 뭔 사이야 이거? 뭔 사이야? 그는 나를 죽여준다고 약속했어. 이상하구만. 내가 대신 죽여줄 수 있는데. 하지만 그러면 그는 여기서 못 나가. 뭐야 그게? 그런 건 상관없어. 어? 뭐야? 왔나 보다. 어이, 들려? 거기 있냐고? 아, 시끄러운 녀석이 또 왔구만. 백자몽님 어서세요. 자, 선택해. 저 녀석한테 죽을지, 나한테 죽을지. 빨리 선택해. 연애 시뮬레이션. 저는 주처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. 영장님이 너무 귀여워 공 반해버려. 아, 네. 아, 초록초초님, 이렇게 감사합니다. 아이, 감사해요. 아이, 좋아요. 자, 선택해. 전현성한테 죽을지, 아니면 나랑 같이 살지. 응? 아니, 그게 아니라. 왜 말을 못해? 이 남자가 내가,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. 왜 말을 못해? 사랑하는 레이첼, 아름답게 잠들 수 있도록 해줄게. 네가 말하는 미적 감각은 겁나 쓰레기라고! 아이! 이 대사가 왜 이렇게 구리냐 이게. 아이, 그 녀석을 저런 얼굴인 채로 죽일 셈이냐? 멍청하긴. 아, 시끄럽구만. 나는 지금 레이첼이랑 이야기하고 있다고. 밖에 배달 불렀니? 짱깨야 뭐야? 어이, 아저씨! 그 계산 해줘야죠, 계산. 묘지기 자식 말고 이거 너! 와타시? 소데스카! 고노야로! 너 갑자기 죽으려고 한다거나 생각도 하지 말라고! 명진따 너무 어울리지 않네. 이 건물에는 널 죽이고 싶은 녀석들이 잔뜩 있다고. 이거 뭔 게임이야. 오, 하지만 반드시 내가 널 죽이겠어. 사랑하겠어라고 하면 아름답게 나오겠는데. 이게 뭔 쿵쿵. 신에게 맹세하지. 어, 이 느낌은 마치 빙신에게. 그래, 빙신에게.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놈한테 죽지 마라. 아, 이거 뭐 감동 먹어야 되나요 이걸. 따르릉. 아, 눈깔 굴려. 알았어 레이첼, 그대로 있는 눈껏 이 벽을 부숴. 레이첼 감자깡. 들어왔다. 살았다. 야, 이거 네가 여자로 보여. 좋아. 너의 하나부터 뭐야? 다 뭐야? 애송이 자식아 어딨냐? 나와 빨리. 레이첼, 왜 그런 거야? 내가 죽여도 문제 없잖아. 멍청아, 문제는 잔뜩 있거든. 아, 노란 녀석은 정말 야만적이야. 레이첼, 넌 이 녀석에게 죽었으면 좋겠니? 분명 엉망진창으로 죽을 거라고.
내가 분명 더 나을 텐데. 거 조자조자 시끄럽네. 이리 나오라고 쳐 죽여줄 테니까. 으이, 나보다 싸움 잘해 보이니까 일단은 짜져 있자. 레이첼, 나는 내가 죽여줄게. 야, 이러다가 지켜주는 거 아니야? 이러다가? 그러니까 기다려? 어? 어, 뭐야, 재수없게. 키도 크잖네. 제기랄, 그 녀석 도망치다니. 그보다, 야, 너도 약하구만. 나한테 죽기도 전에 먼저 죽어버린 거 아니야? 으이씨, HP 1이야. 뭐? 아니, 아까도 말했지만 죽을 거면 나를 돕고 나서 죽으라고. 당신을 도와주면 날 죽여줄 거지? 그러니까 몇 번을 말하냐. 내가 널 좋아한다고,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널 죽일 거라고. 방금 뭐라 했어? 이 설레설리 두근두근.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. 신 빙신이라고. 신에게, 그래 신에게 말이야. 빙신에게 맹세라고. 정말 예능신에게 맹세해줄 거야? 신에게 맹세했고 죽여줄 거야? 나 진짜 끈질기네. 나는 거짓말이 싫다고. 이거 왜 이렇게 오글거려 게임이. 그래 알았어. 나 노력할게. 둘이 뭐야? 얘네 뭐하는 건가? 얘네 뭐야?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게. 아, 알았으면 됐어. 응?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거야? 그래서 오늘부터 1위를 한다고 안 한다고? 패보겠다, 연애 좀 띄운다고 어쩐다고? 아까 문이 읽고 있었는데 넘어갔어. 아마 아래쪽 문이 열렸을 거야. 그 아이 기다린다고 했으니까. 어, 두렵지. 고갱이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. 이걸로 깨부수고 온 거야? 야, 대단하다 정말. 그죠? 자, 내려가 봅시다. 이거, 아, 방금 요 오다 주웠는데 방 망가졌구만.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 있었으면은 처음부터 막 쓸 걸 그랬어. 거짓말이 싫어서 신에게 맹세코 죽인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그런 것인 건가? 아, 예리한데요? 이걸로 엄청나게 부술이라고는 생각 안 했으니까. 뭐? 아랫문이 열렸을 거라고 하죠? 자, 아랫문으로 가봅시다. 세이브했고. 어? 뭐야? 전원실? 그런 거 치고는 아직도 똥냄새가 나. 여기 화장실이 아닐까? 이 근처에? 아, 미안해. 내가 아까 좀... 뭐야? 아직도 묘가 있는 거야? 어이, 구멍이 있어도 들어가지 말라고. 어이, 개구멍 있네요? 자살을 안 할 거라고 말했어. 그래 그랬었지. 어쨌든 이런 흙냄새만 나는 곳에서 오래 있을 생각이 없어. 가자고. 같이 가야지. 어, 잠깐 했는데 여기 밑에, 아, 안 들어가네. 어? 아, 잠, 야, 너 이름 뭐였더라? 레이첼 가드올려. 아, 그래 가드올려. 아, 난 나한테 이득일 것 같아서 널 데리고 다니는 거네 말이야. 꽤 불편하다고. 너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알겠냐? 레이. 어, 뭐야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하, 또 만났네. 애송아, 비켜라. 아, 내가 왜 내가 네 녀석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야? 저기 레이첼, 왜 나나한테? 야, 뭐 하는 거야? 이거 뭐 꽃보다 남자야 뭐야? 예, 레이첼 같이 왜 이렇게 싸워?
너는 알고 있지. 옆에 있는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를. 미적으로 미달인 녀석이 과거엔 꼴통이었던 놈이라고. 뭐 기껏 해봐야 전교에서 1등이고 인서울에다가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놈이라고. 뭐지? 반어법인가? 제게 과거는 아까 서류로도 봤고 내가 페이스북으로도 다 뒤져봤어. 안 그래도 남의 과거 다 털어보는 성격을 나도 모르게 말했지만 내가 다 털어봤어. 이 새끼 존나 찐따야. 여친한테 차이면 맨날 술 퍼먹고 술 사진 찍고 올리고 내가 다 봤어 서류로. 어이 그럼 나도 봤단 얘긴가? 그러면 왜 내가 아니라 이 녀석이 좋은 거야? 나도 너를 죽여줄 수 있다니까 그러네. 이 사람은 빙신에게 맹세줬어. 나를 죽여준다고.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전부야. 저 이거 신이라는 게 뭐야? 이상하잖아. 나는 그런 이야기 신에게서 못 들었는데 그런 자유는 여기 없어. 우리들은 여기서 각자 관리하는 층에서의 행동과 그동안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권리가 있을 뿐이야. 아니야. 나를 죽이는 건 당신이 아니야. 봐봐. 그지? 꼴 좋다. 이 썩을 녀석아. 유통기한 지난 녀석. 아 괴로워. 내 숨겨왔던 별명을 네가 부르네. 좋아. 내가 너를 아름답게 죽이고 싶었는데. 하지만 말이야. 알고 있어? 무덤은 어둡고 시원하고 마음이 편하다고. 그럼 네가 들어가. 나는 아직 좀만 더 살아오고 싶어서. 일단 뭐 적어도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. 어이 오 어디다 대고. 아 정말이지 이 난폭한 녀석. 꼴통 주제에 닥쳐. 애초에 내 놈도 살인자인 건 똑같거든.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. 아무리 신체 능력이 높아도 머리가 텅 비어있는 너는 항상 놓쳐버린 주제.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죽이지도 못하면서 짜증만 부리고 있잖아. 내 놈한테만은 듣고 싶지 않구만. 굶주려 있는 건 너 아니냐? 콩맹이 주제 욕구불만이냐? 웃기지도 않는구만. 멍청이가 시끄럽네. 이거 약간 반어법 아닐까요? 죽여달라고. 이거 사랑해달라고 이거 아닐까? 이 얘기가. 사회인님 어서오세요. 환영합니다. 넌 없어도 된다고. 무시야 무시. 내가 원하는 건 레이첼이라고. 오 깜짝이야 씨. 아이 깜빡이는 키고 오지 좀. 레이첼 멋진 바위를 덮어서 영원히 가둬줄게. 어이 제기랄 또냐. 안 보인다고. 좀 가만히 있어. 방해된다고. 나는 레이첼을 죽여줘야 한다고. 어이쿠 위험해라. 자제하는 게 좋을 텐데. 어이 레이 너 먼저 가라. 전원주라고 했지? 어딘가 있을 거야. 불 켜고 와. 알았어. 기다려 레이첼. 세이브나 하고 가라 레이첼. 세이브는 언제나 생명이야. 악당이지만 이건 챙겨라. 뚱뚱뚱뚱뚱. 배터리가 얼마 없어. 서둘러야 돼. 안 보여. 야 뭐야 이거 해야 돼? 아 잠깐만요. 깊은 구멍이 패여있다. 이거 왜 어떻게 해야 돼? 레이첼 어디야? 깊은 구멍. 야 들어가. 어어 미친. 아 왜 미로야 갑자기. 여기 어디야. 아 거기 있구나. 오오오오. 아! 켜지지 않아. 죽었다 이거. 어? 찾았다 레이첼. 아 이렇게 나오나요? 알았어. 위쪽은 아니구나. 건전지가 배터리가 얼마 없어. 안 보여.
아 뭐야 여깄다 여긴가? 아닌데? 아 거기 있구나 야 어 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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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제발 아 망했다 아이씨 아 바로 위에 올라가야 되네 자 환생! 오? 오? 이 꿈에서 본 장면이 나왔어. 오케이, 이렇게 와서 됐다. 레이첼 어디야? 저는 이거다. 켰다. 어, 불 켜졌다. 저기 있다. 레이첼 어째서 모처럼 너를 위한 묘를 만들었는데 어째서 석양이 진다 최고의 플레이 명창 나한테 맡기라고 그거야 너 차인 거라고 약간 죽인다는 게 약간 사랑을 뜻하나봐요 이런 체결 레이는 내 녀석이 만든 묘는 별로라고 하는데 가까이 오지마 배신자 망나니 악마 해산 말미잘 레이첼 이런 악마 같은 녀석 말고 내 묘에 들어와 야, 그렇게 묘가 좋으면 내 녀석을 제일 먼저 넣어줄까? 어... 약간 초딩이 만든 게임 같다, 약간. 예, 죄송하지만 이게 대사 같은 게 오그리토리예요. 딱 니놈 사이즈로 만들어진 무덤 있잖아. 일단 쭉 해보겠지만. 아, 그래. 니 말대로 뚜껑을 만들어주지. 기사님. 맷돌 손잡이 알아요? 이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맷돌에 뭘 갈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아 이게 모기가 왔다 갔다 한다 되게 잡았다 어이 끝났어 지켜줬네요 또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있다 가자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어이 너 꽤 잘했어 이름 있는데 왜 자꾸 어이어이 할래? 뭐 여기 공사판이야 뭐야 김씨 이씨 이러게 하고 있어 어? 덕분에 그 녀석은 지금 좋아하는 무덤 아니다. 건방진 묘지기 애송이. 어? 뭐야? 이 묘 뒤에 뭔가 있는데? 코딱지가 묻어있네. 네가 묻힌 거니? 아니야! 아 그래? 뭔데? 엘리베이터 개폐라고 적힌 스위치가 있다. 아마 엘리베이터 스위치일 거야. 어? 눌러! 알았어. 윙 중. 이걸로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야. 좋았어. 따다다다단단. 세이브는 하고 가겠어. 오. 겨우 흙 냄새 나는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건가? 여긴 비온 A4였으니까 아마 더 위가 있을 거야. 알고 있어 임마. 올라갑니다. 저기 저 이번에 내려요. 아 저도 내려요. 같이 내리잖아. 했던 소리고 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어? 아 연애 시뮬레이션 맞네. 뭐야 둘이? 어?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? 뭐죠 이거?
사랑이 싹트나요? 아니 그 먼저 그 야 그 당신이란 거 하지마. 닭살 돋는다고. 그럼 계속 아이작? 그냥 잭잭이라고 불러. 잭잭이. 알았어. 아유 늙고 있는데. 뭐 됐지? 그래. 겁나 뻘쭘하네. 넌 뭐하고 지내? 뭐해? 뭐하냐 넌? 나는 잉여야. 집에서 일어나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내일은 먹고 자고 먹고 자 또 먹고 자고 싸고. 아하 나랑 뭐 비슷하네. 다 왔습니다. 아이 가자고. 문 열어. 뭐해. 덜커덕. 싸늘하다. 한자 읽어주실 분. 사류기 천사죠. 사류크드 천사. 끝난거? 뭐야 이거. 아 이렇게 끝난거야 에피소드 1이? 뭔 엘리베이터 타고 엔딩이 이러냐? 아 끝난건지 안 끝난건지 한번 보겠습니다. 호! 딱 일본틱 하네요. 일본틱해. 드래곤하이트님이나 연애 잘하세요. 예. 에피소드 1, 2, 3, 4가 있는데 제가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. To be continue. 이어진다는 거죠. 예.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에피소드 1 클리어가 된 것 같습니다. 됐겠죠? 예. 그럼 뭐야? 로드 게임 하면 어떻게 된 거야? 아 에피소드 1은 이렇게 끝나고 뉴 게임을 해야지 된다.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채널 고정.